김민선 뉴욕 한인회 전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류의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탄 이민 사기에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하원이 어제 오바마 케어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뉴욕 내 한인 2세들의 한국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인 2세들의 한국 취업비자 발급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부터 뉴욕주 1차 진료기관에 대한 메디케이드 보상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회 전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 뉴욕 한인회를 미래지향적인 단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전 이사장이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에 위치한 금강산 연회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민선 전 이사장은 한인사회 단체장 등 100여 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선거대책위원장에 곽우천 전 의료산업협회장, 진신범 뉴욕 극동포럼 이사장, 그리고 김현중 전 청소년재단 회장을 위촉하고 본격 선거 체제에 돌입합니다. 김민선 전 이사장은 직접 낭독한 출마 선언문에서 미 주류사회와의 적극적인 외교로 한인들의 위상을 고취시키고 1세와 1.5세, 2세를 모두 포용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등 한인 동포 사회의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각 지역 한인회 단체들을 포용하고 적극 협력할 것이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뉴욕 한인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에 맞는 적합한 품격 있는 한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신범 공동선대위원장은 50만 뉴욕 한인사회를 대표하기 위해선 능숙한 영어구사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모두 포용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김민선 후보가 회장직의 적격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셔야지만 이 주류사회 사람들하고 교감도 되지 그냥 의사소통 정도 갖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 후보께서는 이런 쪽에서 굉장히 탁월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번 선거에서 김민선 전 이사장이 뉴욕 한인회장에 당선될 경우 5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회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현재 차기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는 민승기 현 회장의 연임 도전도 예상돼 앞으로의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탄 이민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등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관련 사기 피해 방지를 당부하는 전단지를 영어와 한국어, 스페인어와 베트남어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했습니다. 전단지에서 국토안보부는 이민서비스국은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신청이나 요청을 아직 접수하지 않고 있다며 요청서 제출 시기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지금 신청서나 요청서 제출을 도와주겠다고 제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민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민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이나 신고 요령은 이민국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무료 안내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확대된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유예 신규 접수는 오는 2월에서 3월, 부모 책임 추방유예 접수는 5월 중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원이 어제 오바마 케어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노동자의 조건을 주당 30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올리는 내용인데요.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저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이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오바마케어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찬성 252표, 반대 171표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은 전원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도 1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노동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주당 30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노동자의 조건을 주당 40시간으로 올리는 조치로 공화당은 현행 건강보험법이 오히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도 조만간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자체의 근간을 훼손하는 어떤 조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인 2세들의 한국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한류 바람이 각각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의 2014 사증 발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뉴욕총영사관에서 1,127건의 한국 취업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같은 기간 1,107건에 비해 3%가량 증가했습니다. 한국 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이 소수인 점을 감안하면 비자를 발급받은 대부분은 한인 2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자 종류별로는 단기 취업비자 취득 건수가 720건으로 2013년 605건보다 무려 19% 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한인 2세들이 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불안정한 미국 고용시장과 한류 바람에 힘입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게다가 상당수의 한국 내 기업들이 한인 2세 인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세우는 것도 큰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업체들은 한인 2세 직원들에게 급여 외에 아파트 임대료와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부터 발급 신청을 받고 있는 뉴욕시 정부 신분증에 한인들의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현장 접수도 시작됩니다. 뉴욕시 신분증 발급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권센터는 8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문의 전화가 200통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는 문의 전화 대부분이 서류 미비자들로 주로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와 장소, 신분증 발급 시 혜택 등에 대해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분 확인에 필요한 출생증명서 등은 번역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발급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신청하도록 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을 제외한 일부 영사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영사관 신분증의 경우 신분증 신청 시 필요한 포인트 4점 가운데 1점을 받기 때문에 뉴욕총영사관에서도 영사관 신분증 발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신분증은 지난 7일, 8일 온라인 예약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기존에 알려진 9일 이후가 아닌 다음 주 중부터 신청 장소에서 현장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푼타카나의 한 리조트에 설치돼 있던 오길 승천기 이미지 조명이 철거됐습니다. 일본 전범기 퇴출 시민 모임의 백영현 회장이 철거를 위해 힘썼는데요. 해당 리조트는 전범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 전범기 퇴출 시민 모임을 이끄는 백영현 회장은 지난해 11월 도미니카 공화국의 유명 휴양지인 푼타카나로 간 여행에서 파라다이스 리조트에 머물렀습니다. 이 가운데 백 회장은 이 리조트의 분수대를 비추는 야간 조명이 우길 승천기 이미지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백 회장은 바로 호텔 지배인을 불러 우길 승천기의 역사를 알리고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했지만 귀국할 때까지 조명이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뉴욕으로 돌아온 백 회장은 현지로 선교사를 파견한 한인 교회의 도움으로 철거 로비 및 운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지난 12월 14일 리조트가 우길 승천기 조명을 철거했다는 서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백 회장은 리조트 측도 전범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확인 결과 일본의 기획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성명서를 올해부터 뉴욕주 1차 진료기간에 대한 메디케이드 보상금이 급락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병원 찾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 수혜 환자를 진료하는 1차 진료기관에 대한 2015년도 메디케이드 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55.3%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메디케이드 보상금이 평균 43% 인하되는 것과 비교하면 뉴욕주는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주에 포함됩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지난해 오바마케어 시행과 함께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당시 당국은 오바마케어 가입을 늘리기 위해 1차 진료기간에 대한 메디케이드 보상금을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56억 달러를 지출하자 올해부터 인상 프로그램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병원들의 메디케이드 수혜 환자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회용 스티로폼 음식용기,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 편리함에 손이 갈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는 7월부터 뉴욕시의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이 일회용 스티로폼 음식용기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모든 식당과 상점 등에서 스티로폼 음식용기와 컵, 플레이트 등의 사용은 물론 판매를 7월 1일부로 전면 금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테이크아웃 레스토랑과 델리, 음식점과 슈퍼마켓, 카페 등지에서는 스티로폼 용기 대신 친환경 용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뉴욕시는 2016년 1월까지는 위반해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스티로폼 용기 금지안은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포틀랜드 등 서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등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스티로폼 용기는 암을 유발하는 성분인 스티렌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